안녕하세요. 과학신세계 과학정보탐정 설록입니다. 너 출장 좀 다녀올게. 출장? 네가 출장을 왜 가? 인공지능도 출장을 가? 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 들어보면 앞으로 내가 얼마나 바빠질지 안 텐데.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의뢰가 뭔데? 요즘 인공지능 하잖아요. 앞으로도 인공지능 산업이 대세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데 공부를 마치고 취업하려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인공지능? 아 맞아, 요즘 핫하지. 내 주변에도 요즘 많이들 배우더라고. 아 근데 중요한 건 이사?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시작되잖아. 아 설로 혹시 그걸 아는 거야? 아이 당연하지. 의뢰인 거기 계세요? 인공지능이 갑니다. 자 어떻게 가냐고요? 다 전략이 있죠. 인공지능 지역 확산 전략. 오늘 뭐 입지? 아 누가 옷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고민도 끝! 뭘 입을지 옷을 골라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와 나 이거 탐나는데? 이렇게 일상과 패션계에도 자리 잡고 있는 인공지능.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찍이 그 중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전략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있지만 인공지능 기업과 수익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뢰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수도권이라는 공식을 깨기 위해 정부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세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국민과 함께 지역 속으로! 아 그럼 이제 내 친구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건가? 그럼 이제 전국으로 나가야지! 인공지능을 전 지역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여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세웠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프라가 이미 많이 조성되어 있는 광주를 혁신 거점으로 인공지능 집적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거죠. 또 전국을 호남, 충청, 영남, 강원, 제주 5개 권역으로 묶어서 각 권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 역량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와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주력 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 주력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세부적인 과제를 추진!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각종 인프라, 인적 자원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세계적인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에도 전력이 있구만. 이렇게 들으니까 엄청 전략적인 것 같은데.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면 얼마나 전략적인지 깜짝 놀랄걸? 그럼 앞으로 추진될 내용들을 권역별로 한번 쓱 살펴볼까요? 먼저 호남권에는 2024년까지 데이터 센터, 실증 장비 등이 구축될 광주 인공지능 집적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인프라의 강점을 활용하여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게 선도 사업도 앞으로의 권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구축 중인 데이터 센터 등의 디지털 인프라를 늘리고 데이터댐에 구축된 대규모 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혁신적인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까지 한 번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권의 특화 융합 과제는 주요 산업인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송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과 농식품, 제조 가공 분야의 인공지능 융합 모델을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청권은 연구 기반이 풍부하기 때문에 선도 사업의 추진 방향을 대형 인공지능 융합 기술 연구 개발을 선도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출연연을 중심으로 바이오 반도체 등 분야별로 대형 인공지능 융합 연구를 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 연구자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개방형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권의 특화 융합은 대전의 연구 기반, 충남의 자동차 부품, 충북의 반도체, 세종의 테스트베드를 연계하여 자율차 분야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바이오 분야에서 신약 후보 물질 분석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야, 이렇게 합심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지역이 살아나겠어. 살아나. 그렇지. 이 전략의 핵심이 지역을 새롭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역균형 뉴딜이니까.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인공지능 산업도 다양하게 성장하고 또 그걸로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이건 뭐 완전 잘 된 거지. 잠깐, 근데 나 어디까지 했더라? 아, 영남! 제조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영남권 산업 데이터 확보와 현장 실증의 유리한 장점을 활용해서 초광역 물류 제조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영남권의 선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선박, 항공, 철도 등을 연계하는 초광역 물류 기반을 중심으로 물류의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을 적용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남권의 특화융합은 제조산업의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도시안전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제를 기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권은 이미 민간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보건, 의료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해 있는 점을 활용하여 보건, 의료 데이터 중심 디지털 혁신 서비스 확산을 선도 사업 추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과 활용 환경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원권의 특화융합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서비스 개발과 액화수소 생산 관리 과정에 인공지능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특색과 강점에 맞게 짠 인공지능 전략이라. 아, 들을수록 매력적인데. 그 매력 아직 끝나지 않았어. 떠나요 둘이서. 마지막은 제주! 제주권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인공지능 신서비스 실증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선도 사업으로 전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혁신 서비스를 실증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권의 특화융합은 제주도 내 소비와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고 월동작물의 생육 관리에 인공지능 융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은 지역 균형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전국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누리고 또 인공지능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지역도 살고 인공지능도 개발되고 인공지능 지역 확산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국민이 좀 더 실감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참 좋겠네요. 자, 그럼 저 홍설록은 이만 다음 시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